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순 이서적벽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지 30년 만에 개방됐는데 예약이 몰리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훼손된 무등산 정상부 일대 복원과 관련해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데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전남대 병원의 환자나 보호자가 심사를 요청한 경우 10건 중 6건은 진료비 과다 청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한빛 원전과 운전 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훼손된 무등산 정상부 일대를 어떻게 복원하면 좋을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복원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광주시가 조성한 이 구상나무 군락지는 원래는 무등산 장불제에 없었던 수종입니다. 중머리제에 있는 잣나무 조림지도 무등산의 원형을 해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등산로와 통신시설은 무등산을 훼손하는 요인들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7월부터 조사한 결과 장불제와 중머리제 등 무등산 정상부의 훼손 면적이 2헥타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점점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식사하기 위해서 자꾸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나지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훼손된 무등산을 어떻게 복원할지를 놓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공원다운 생태경관을 복원하는 것이 주요 이 용역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불제와 중머리제의 시설물 존치 여부와 인공조림 제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휴게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는 게 좋은지, 인공조림지는 제거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정 만약에 찬반이 있다라면 저건 어떻게 보면 무등산 전체적인 복원 계획에 우선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 시급하게 학계는 보는 거 자꾸. 네, 근데 저는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명회에 나온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복원 계획을 세운 뒤 내년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내일 무등산 정상 개방에 맞춰 100여 명의 합동 지도반을 구성해 교통 소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합동 지도반은 장원 초교에서 증심사 입구, 제4수원지에서 인공폭포 입구 구간 등 3개 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예방과 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합니다. 한편 무등산으로 가는 1187번과 1187-1번 노선에는 시내버스 20대가 추가 투입돼 평균 10분 간격으로 200여 차례 운행하고 증심사 방면은 시내버스 105대가 1100여 회를 운행합니다. 조선 10경으로 손꼽힐 만큼 절경인 화순 이서적벽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지 30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이미 다음 달 초까지 관람 예약이 끝났을 만큼 벌써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서적벽 아래의 수풀과 강변에서 단체 야유회가 한창입니다. 일부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볼을 건너기도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80년대 초에 화순 이서적벽은 인기 유원지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전에는 적벽을 광주 사람보다 그냥 계속 버스가 위에 터졌지. 중국 양쯔강의 적벽에 버금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화순 이서적벽으로 가는 길이 30년 만에 열렸습니다. 동복댐이 건설되면서 모래와 자갈 대신 광주 시민의 생명수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달라진 점입니다. 하지만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시인 김사갓의 발길을 사로잡았다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비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적색이 녹아 들어있고 홍색이 녹아 들어있고 녹색이 녹아 들어있고 적적 홍홍 백백 녹록의 계곡이구나. 개방이 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개방이 돼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일주일에 세 차례씩 개방되는 적벽 관람은 왕복 9.6km의 임도를 셔틀버스를 타고 적벽 망향정까지 오가면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최대 396명까지 관람이 가능하지만 다음 달 2일까지는 이미 관람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개방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여는데
개방 예정일 2주 전에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화순 적백의 인기가 30년의 공백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나주의 마한시대 고분에서 형태와 장식이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금동 신발이 발굴됐습니다. 마한이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와 일본과도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다른 유물들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5세기 중후반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동 신발입니다. 발등 끝부분에 돌출된 용 모양 장식이 세련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닥은 용꽃 무늬와 도깨비 얼굴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됐습니다. 나주시 보감리 정촌 고분에서 최근 발굴된 이 금동 신발은 지금까지 마한 백제 문화권에서 발견된 17개 금동 신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보존 상태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여러 금동 신발 가운데 만드는 기법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최고의 피크에 올랐던 단계의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동 신발이 발굴된 돌방 무덤은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금제 장신구를 비롯한 다른 유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특히 말에 물리는 제갈과 토기들은 가야와 외에서 출토된 것들과 형태가 같아서 마한이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와 일본과도 교류했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합니다. 서남해뿐만 아니라 영산강 내륙에 있는 지역 보감리 집단 자체가 그 백제와 외로 이어지는 그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성장한 집단이 아닌가. 문화재청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정촌 고분 발굴 조사를 다음 달까지 끝낸 뒤 공개 성과 발표회를 열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세월호 참사 192일째 벌써 100일 가까이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추가로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잠수업체가 수색 현장에서 철수를 선언했다는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민간 잠수업체가 더 이상 수색을 할 수 없다며 철수를 선언했다는 일부 보도에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일부 잠수사들의 개인적 의견이 와전됐다며 수색 중단은 논의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0일 철수했던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역시 현장으로 복귀해 수색 중단 논란은 정부의 미흡한 판단이 키웠다며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내일부터 선수와 선미 등 수색 구역을 바꿔 교차 수색에 들어간다는 방침. 실종자 수색 중단 논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점점 어려워지는 수색 환경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의 최종 수단으로서 선체 인양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화물차 불법 증차 사건을 수사하던 간부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이 억울하다며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의혹을 가리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검찰은 화물차 불법 증차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화물 운송업자와 영암군 공무원을 비롯해 5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7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김경감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숨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당시는 김경감이 입건된 상태도 아니어서 공소권 없음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승강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전자접촉기 오작동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광주시 매곡동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승강기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조사 결과 승강기 전자접촉기 오작동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엘리베이터 회사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남대 병원의 환자나 보호자가 심사를 요청한 경우 10건 중 6건은 진료비 과다 청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대 병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경우는 405건이었고 이 가운데 62.7%는 과다 청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또 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이 확인돼 환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년 반 동안 5,6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남 지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남 지역 성범죄 828건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353건으로 42.6%를 차지해 전국 평균 33.8%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는 1,213건의 성범죄 가운데 미성년 대상 성범죄가 392건 일어나 비율이 32.3%였습니다. 황 의원은 각 지방경찰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경찰력을 투입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등교사 161명을 선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립중등교사 143명과 사립학교 재단이 위탁한 중등교사 18명 등 모두 161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늘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중등교사가 101명, 특수교사 13명, 보건교사 22명 등이고 전체 인원은 2014학년도에 비해 5명 늘었습니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선수촌 부지 선정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후보지 결정을 위한 첫 자문위원회를 열어 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수영연맹, 시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 선수촌 입지 선정 기준과 평가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시는 내년 초에 5개 자치구로부터 선수촌 후보지 신청을 받아 2월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선 6기 들어 수영대회 선수촌을 두세 곳으로 압축하기로 해 자치구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투데이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움츠리고만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실내에서 즐길 수 있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탁구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름 4cm의 작은 공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리저리 민첩하게 움직이다 보니 금세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평생 운동으로 탁구를 배운다는 이 남성은 직장일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퇴근 후면 탁구를 치며 스트레스도 풀고 외로움도 달랩니다. 공에다가 생각을 집중하면은 이 마음의 에너지가 폭발한다 그럴까. 그대로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생각이 좀 정리된다 그럴까요. 초보자가 기본기를 갖추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공을 쫓기 바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탁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게 탁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날씨하고 상관이 없고 뭐 계절에도 상관없고 아무 때나 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광주 지역 탁구 동호회는 120개, 동호인 수는 3천 명이 넘습니다. 최근 국민 스포츠로 탁구의 인기가 높아지며 탁구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마다 탁구장이 생겨나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동네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특히나 아이디신 분들, 기타 이렇게 건강에 좀이라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더욱더 탁구에 땀 흘리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탁구연합회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네 탁구장을 찾아 문의하면 누구나 쉽게 탁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지역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탁구실업팀 소속 김민규 선수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2012년 런던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영건 선수가 또 한 번 정상을 차지하며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격, 양궁 등에서도 메달 소식을 전하며 총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투수상 첫 수상자로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6가지 선정 기준 중 승수 26승, 탈삼진 165개, 퀄리티 피칭 17경기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부산에서 열리며 국내 프로야구 사상 최고액인 2천만 원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기아 타이거즈가 마무리 훈련에 돌입합니다. 기아는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한평 기아 챌린저스필드에서의 훈련을 시작으로 29일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에서 해외 마무리 훈련을 갖습니다.
기아타이거즈는 마무리 훈련에 앞서 내일 낮 12시 30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들이 참석하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여수에는 수많은 섬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채 스스로 사라지길 바라는 섬이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여수 송도를 다녀왔습니다. 광양만 안쪽에 자리 잡은 세 개의 작은 섬, 송도와 대륵도, 소륵도. 육지에서 5분 거리에 가까운 섬들이지만 십수년째 주민들은 이 섬들을 버리고 싶어합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 사람 살 곳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여기는. 누가 얼른 보다시피 아 여기는 안 되겠다 다 그렇게요. 위로는 율촌 1산단, 그 옆으로는 광양제철소가 있고 아래론 조성 중인 율촌 2산단과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국가산단에 송도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송도 주민들은 율촌 3산단을 만들기 위한 광역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3년 뒤 이주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광양항을 방문하는 선박이 줄면서 추가 준설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발생 준설토가 없다고 하면은 굳이 또 투자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10년 전부터 이주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막막합니다. 무역항인 광양항이 바로 옆에 있어 현행법상 어업이 제한되고 섬 안에선 별다른 돈벌이도 없습니다. 327명의 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박을 오가며 생계를 잇고 나머지는 13년 전에 받은 어업 보상금으로 근근히 버티거나 심지어 불법 어업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제 서쪽에서 나온 거라고 속여서 팔기도 하고 여기서 다양만에서 잡았다 하면 사질 않는데. 공장 굴뚝에 둘러싸인 채 육지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섬 송도. 오늘도 기약 없는 이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도 쌀쌀한 출근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안개 낀 가운데 광주 10도, 구례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만큼 쌀쌀한 아침인데요. 반면 한낮에는 기온이 22도까지 올라서면서 안개가 걷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려 13도나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영광 9도, 장성과 광주, 화순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나주와 광주, 화순 22도, 담양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날씨가 좋아서 가을 나들이 가시기에 참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